네, 고통은 이달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가 계속되는 건데요. 근데 정말 이게 떨어지는 것 같은 배에서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누가 쥐어뜯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거든요. 12년째 그녀를 괴롭혀온 생리통이 그 원인입니다. 생리 기간에는 진통제 없이는 단 몇 시간도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많이 먹으면 이거 한 통 다 먹을 때 듣고요, 하루에. 약을 많이 드시네요. 보통 거의 반통 이상? 6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언제든 복용할 수 있도록 들고 다니는 가방마다 진통제를 넣어놨습니다. 생리를 대비해 지희 씨가 챙기는 또 다른 필수품, 아랫배에 붙이는 핫팩입니다. 진통제하고 핫팩은 꼭 챙겨나가야 되고요. 이거 안 챙겨나가면 밖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필수품이죠. 생활을 하세요. 아랫배가 따뜻해야 그나마 견딜 수가 있기에 외출 시에 핫팩을 잊지 않고 현관에 두었다는데요. 고통스러워하는 지희 씨를 곁에서 지켜봐온 가족들도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애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심한 진짜 창백하고 막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차갑고 막 그런 느낌으로. 네, 생리통은 복통뿐만이 아닙니다.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 그리고 메스꺼움은 물론이고요. 두통과 어지럼증, 손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 이 밖에도 여러 증상들이 수반되기도 하는데요. 드물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심한 분들은 수술 환자나 이제 암 환자들이 쓰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지혜 씨. 하지만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는데요. 지금 벌써 걱정이 되죠. 어떻게 또 나가야 하나. 그냥 뭐 약 먹으면서 그날 일찍 퇴근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지희 씨에게 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여성들에게 생리통은 언제나 불청객인데요. 대한민국 직장 여성들을 대표해 그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터놓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고통 여자들만 알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생리할 때 기분이 좋은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저도 뭐 가끔 심할 때는 약을 먹고 그냥 버티면서 일하고 그날은 무조건 칼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인 날에 출근하면 정말 일하기가 싫어져요. 많이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 차라리 집에서 아예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프레시한 마음으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하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한 달에 하루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생리휴가가 있긴 있지만 그거를 누가 쓰냐. 그냥 명목만 있는. 네.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실제로 쓰긴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지금 중심으로 것 같아요. 네.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쓰지 않는 휴가를 갑자기 내가 쓴다고 했을 때 나한테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생리휴가를 쉽게 쓸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써본 적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유, 궁금하네요. 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언뜻 봐도 이게 참... 네. 네, 생리휴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써본 적이 있는 사람은 드물었는데요. 거의 쓰지 못하는군요. 네, 한 여성용품 기업이 20, 30대 직장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생리휴가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려 76%로 집계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고는 있는데 뭐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치 보이죠, 상사. 생리니까 휴가 가요 이런 것도 좀 여자라서 너무 눈치 때문에 많이. 네, 우리나라보다 생리휴가가 먼저 생긴 나라 일본. 역시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특히 여직원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운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업무 능률도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생리휴가를 당당히 쓰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시크릿 홀리데이 캠페인이라고 생리휴가를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캠페인이에요. 네, 참여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생리휴가 신청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건데요. 세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 자신의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요. 잠깐 좀 보실까요? 네. 아, 이거 약간 좀 발랄한... 너무 재밌죠? 네. 네, 완성된 영상은 휴가 날짜를 적은 후에 상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는 건데요. 아, 그래요. 진짜 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긴데 또 가볍게 전달되니까 저도 마음이 또 편하더라고요. 네, 사원의 애교 넘치는 생리휴가 신청을 받은 부장님,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휴가 신청은 처음이야. 네, 승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 같아도 해주겠어요. 네, 뮤직비디오가 끝나자마자 멋지게 허락하기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라는 게 사실 정말 신청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 인식을 좀 넓혀서 생리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자의 그날 생리휴가를 쓰는 게 눈치 보이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정착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